모퉁이를 돌다 발견한 흑백 사진들은 어쩐지 개동의 소박한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우와. 걸어오면서 계속 흑백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이 사진관에서 찍은 게 아닌가 싶어요. 궁금한데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지나가다가 흑백 사진들이 가게에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재작년에 여기 거리에 축제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오래 계셨던 상인들 위주로 제가 촬영해가지고 그분들 인터뷰랑 같이 전시를 했었거든요. 언젠가는 이곳의 모습도 변하겠지만 사람 냄새 가득한 동네 토박이 분들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었답니다. 같은 사진이어도 흑백으로 보는 것과 컬러로 보는 것의 느낌이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컬러의 느낌이라면 흑백은 그 뭔가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오로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진을 받아볼 수 있는 이곳은 외국 패션 디자이너가 찾는가 하면 국내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 촬영지가 되기도 했었다네요. You are the icing on my cake. You are the 개동길에서의 기억을 남겨보고자 저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41년에 나를 한번 돌아봤어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인생의 수많은 추억들이 갑자기 소환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이렇게 하루 오셨지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지나온 41년의 시간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까지 전부 다 농축시켜서 오늘을 기자했던 소중한 시간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 사진 한 장 속에 제 인생이 담겨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받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우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느낌 있어요. 작가님 마치 오래된 서랍장에서 발견한 보물처럼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겼습니다. 야,